안녕하세요, 여러분. 도검입니다. 사이코로 사이코입니다라고 할 뻔했어. 아, 이 게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정신이 저 나가버렸나봐요. 이 게임 주인공들처럼 여자분들처럼 여기 나오는 여자분들이 아니지, 캐릭터니까 여자 애기들, 애들 여학생들처럼. 아무튼 오늘 드디어 마지막 사이코로 사이코, 좀 아쉽고 아쉬우면서도 좀 기쁜 소식 마지막 눈이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이 게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주사위 눈대로 가는 거예요. 요 아이가 이제 여섯 번째 눈이거든요. 요 아이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 게임이 끝이 난다는 게 좋으면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죠. 왜냐면 아쉬운 부분은 이 게임을 재밌어하고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더 할 게 없으니까 아쉬우실 거고요. 좋으신 분들은 와, 이제 이 게임 끝났으니까 다른 게임 하겠네? 하는 거에 대한 또 좋은 기대감이 있죠. 저도 좀 기쁨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이런데요. 어쨌든 오늘 마지막으로 사이코로 사이코 끝내기 위해서 방송을 일찍 켰고요. 아침 일찍. 일어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도 물도 가져왔고, 원래 맨날 물도 안 갖고 와서 더빙을 했었잖아요. 서큘레이터도 켰기 때문에 그렇게 덥지 않을 거예요. 목소리가 좀 어긋날까 봐 걱정되긴 하는데 너무 더운 거보다 나으니까 그럼 이대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앞에 좀 잤다면 또 길었죠? 빨리 해볼게요. 시작해봅시다. 풍자적인 표현에 불쾌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플레이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실존하는 인물, 단체, 사건과 일절 관계가 없습니다. 하론 프레젠트. 드디어 마지막 눈이다. 바람 소리가 들려온다. 고요하게 부는 바람에 흔들리는 풀과 하얀 꽃의 냄새.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도 나지 않는 밤하늘은 맑고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아, 그런가? 난 드디어 밖으로 나온 거야. 거기서 빠져나온 거야? 내가 잘 아는 그녀가 그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은 먼 옛날에 보았던 환영. 그 남자에 대해서는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 넌 이제 자유의 몸. 어디든지 원하는 곳으로 떠나도 좋아. 아, 그런가? 그랬었지. 몇 가지 생을 치렀지만 난 드디어 자유를 손에 넣은 거야. 네가 굴리는 주사위의 미래, 그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자, 나아가자. 신들의 시험과 비열한 정적이 부르고 있는 곳으로. 오늘은 마지막 챕터인 만큼 제가 집중해서 더빙을 좀 열심히 해볼게요. 더듬지 않게 최대한 천천히, 나도.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 공기엔 먼지와 곰팡이 냄새만이 가득한 지하 감옥. 언제부터 여기에 갇혀 있었는지, 왜 이곳으로 끌려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꽤 오랫동안 이곳에 있었던 느낌이 든다. 같은 방에 갇혀있는 남자는 계속해서 돌멩이로 장난을 치고 있다. 네모난 돌멩이를 높이 던지고 다시 잡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의미는 없다. 어차피 여기서 나갈 방법은 없는 것이다. 야, 살아있냐? 정적이 흐르는 방에 남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는 가끔 이렇게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무렇게나 대답한다. 내일 이 방을 청소하러 온다고 해. 우리가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남자는 낡은 주사위 한 개를 내밀어 내게 보여줬다. 내기를 하자. 주사위를 던져 큰 눈이 나오면 이기는 걸로 하지. 지는 쪽이 미끼가 되고 이긴 녀석이 도망친다. 어때? 나쁜 조건 아닌 것 같은데. 나도 너도 고처형들 몸이야. 이제 와서 이럴 건 없잖아. 그가 속임수를 쓸 가능성을 생각하면 마음이 내키진 않지만 그 제안에 따르기로 했다. 어차피 이 모든 게 끝이다. 희망 따윈 애초에 없었다. 좋아. 그럼 나부터 던진다. 남자가 높게 던진 주사위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 숫자는 6. 아, 6이네. 이렇게 되면 나도 마찬가지로 6을 내서 다시 던지게 만드는 것 말고는 승산이 없다. 나는 침을 삼키고 주사위를 던졌다. 내가 던진 주사위의 눈은 마지막 6이죠. 내가 낸 숫자는 6이다. 6.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숫자. 좋아, 이걸로 다시 던질 수 있어. 다행히도 다시 한번 승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다음엔 어떻게 될까? 내성적인 나로서는 다음번이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의 겁없는 미소를 눈앞에 두고 그런 불안이 머리를 스치고 있었다.
이 소리는 텀블러에 있는 얼음하고 물 마시는 소리입니다. 어제 마라탕을 먹어갖고 저건 이제 그 내용물은 비몽차예요. 식스아이로 쓰는 거겠죠? 사이코. 그 사랑에 굶주린 소년. 죽은 눈인데요, 거의. 보라색 눈. 또 여기서 끊길라 그래, 제발. 오류인가, 이거? 공통 오류인가? 왜 이러지? 잠깐 음악 멈췄다 끊길려 하다가 이어지는 거. 그쵸? 응? 렉 먹은 건가? 아니네. 다행이다. 왜 갑자기 이미지 창에 또 왔고 렉 먹은 줄 알았어. 여러분들한테는 안 보이겠지만 여기 마우스 이쪽에 뭐가 이상한 게 떠가지고 당황했어. 이미지 파일 불러오는 그 파일의 창이었나봐요. 당신을 길동무로 삼는다. 과연 그 길동무가 무엇일지, 지옥으로서의 길동무인지, 동료로서의 길동무인지 뭔지 궁금해지는 그런 소개였습니다. 그럼 바로 달려볼까요? 지금 여기에 주사위는 던져졌다. 뭔가 좀 비장하죠? 아, 마지막이라 너무 두근두근 설렌다. 게임을 마지막 할 때마다 좀 그런 아쉬움과 막 그런 게 있어. 사이코로 사이코 여섯 번째는 아마 세포신복도 다 하면 그런 느낌이겠죠? 세포신복도 빨리 끝내놔야 돼요.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다 해야겠다. 9월 초에는 끝날 수 있겠죠? 세포신복 같은 경우는 딴 것도 해야 되니까. 아무튼 집중합시다. 나의 이름은 메타로. 사립 고시학원에 다니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고등학교 2학년. 이렇다 할 특기도 없고 성적이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다. 평범하다 못해 몰개성한 인간이다. 요즘 친구들은 대부분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초조해하는 녀석들이 대부분이다. 우리는 아직 2학년. 미래를 생각하기엔 아직 좀 이른 게 아닐까? 모두 공부에는 성실하게 임하고 있고 내신에선 걱정해서 눈에 띄는 행동을 하는 바보도 아니다. 없다. 나도 그중 한 명이지만 미래에 대해 생각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것 때문에 알고 있었다. 아유, 카메라가 가려져가지고. 됐다. 어차피 생각해도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적당히 살고 있을 뿐. 오늘도 내일도 분명 몇 년 후에도. 이런. 스마트폰을 보며 걸어가다 작은 아이와 부딪혀버렸다. 뭐야 이 녀석, 아이가 아니었잖아. 키는 작지만 나와 같은 교복을 입고 있으니까 나이는 비슷할지도 모른다. 부딪힌 충격으로 엉덩망아를 찧은 그녀는 말없이 일어나 엉덩이에 묻은 흙을 털고 있었다. 너 괜찮니? 내가 진지하게 사과해도 그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대로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휘청거리며 걸어가 버렸다. 저 아이 대체 뭐였던 거지? 게다가 다른 사람이랑 부딪히고도 사과도 안 하다니. 난 제대로 사과했는데. 다음에 만났을 땐 그냥 안 넘어갈 테니까. 아니 벌써 이런 시간인가? 투덜거리며 불평하던 나는 교실로 향했다. 아침 조회를 앞둔 시간 막자 찌꺼란 교실. 자리에 앉아있는 나에게 다가오는 여자아이가 있었다. 안녕 메타로. 건강한 미소와 함께 인사하는 그녀의 이름은 나나. 이래 보여도 우리는 사귀고 있다. 이번에도 나나가 또 사귀네요. 어? 늦잠이라도 잔 거야?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다고. 윽, 날카롭네. 메타로, 아직 그 게임하고 있지? 사실 최근에 모바일 게임에 빠져서 매일 밤에 새우고 있다. 분명 재밌고 간단한 퀴즈 게임이었던가? 그녀는 나에 대한 것이 꽤 간파하는 모양이다. 제멋대로에 가끔은 얼빠진 부분이 있지만 귀엽고 착실하며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준다. 사실 이런 여자친구가 있는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하, 저번에 데이트는 재밌었지. 나는 힘이 빠진 것처럼 내 책상에 쭈그러졌다. 아무래도 지난 주말에 같이 놀러갔던 테마파크를 떠올리며 여운에 담겨있는 것 같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마파크였지만 입장료가 만엔이 넘기 때문에 꽤 부담스러운 가격이었다. 비싼데? 하지만 비싼 값을 하는지 꽤 높은 퀄리티의 놀이기구가 많아서 커플이나 가족에게 인기가 있는 명소다. 만엔이면 얼마지? 우리나라 돈 10만원인가요? 아닌가? 그런 느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긴 한데 오래된 정보의 기억이라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아마 대충 맞지 않을까요? 아무튼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연간 회원권을 사는 게 이득이라는 이야기도 들리지만 그렇게 자주 가진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알바비 들어오면 또 놀러 가자. 어때? 회장. 어쩔 수 없네. 그럼 나 나가면 되는 걸로 하자. 뭐?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죽고 싶어? 농담이야. 뭐 어쩔 수 없지. 성공하면 제대로 갚아야 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나노와 달리 나는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전적인 여유가 전혀 없다. 남자로서 한심한 이야기지만 부모님이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하는 이상 매달 받는 적은 용돈으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받는 적은 용돈으로. 그래서 나나의 변덕에 올려주는 게 힘들 때도 있다. 맞다. 오늘 내가 일하는 가게 와보는 건 어때? 메타로 와본 적 없잖아. 그 가게라는 건 아마도 그녀가 일하는 패밀리 레스토랑 우사토리아를 말하는 거겠지. 귀여운 여자애들이 팔랑거리는 토끼 의상을 입고 접객해주는 패밀리 레스토랑이다. 거의 메이드 카페나 다를 바 없지만 일단은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는 듯하다. 나나는 지난달에 막 들어온 참이라 아직 신입이지만 손님들의 평판은 꽤 좋다는 소문이 들린다. 오늘은 말이지 종업원과 체키를 반감에 찍을 수 있는 이벤트가 있어. 어때? 해보고 싶지 않아? 체키라는 건 사진을 말하는 건가? 나는 나나의 남친이니까 그런 이벤트 같은 거 없어도 마음껏 찍을 수 있겠지만. 혼자서 오는 게 부끄러우면 유키마루도 같이 데려와도 되니까. 알았지? 유키마루는 우리들의 소꿉친구다. 상당히 여자를 밝히고 좀 불량한 면이 있어서 항상 아침엔 아슬아슬 도착하거나 지각을 한 녀석이다. 그래도 접촉은 금지니까 조심해야 해. 유키마루한테 제대로 주의해줘. 그 녀석 조금이라도 이상한 짓 하면 각오하라고 해.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애초에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종업원을 만진 녀석이 있긴 한 건가? 그녀의 피자적인 모습에선 제발 보러 와줘 라고 말하는 게 절실히 전해져 온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아르바이트니까 상당히 기합을 놓고 하는 거겠지. 그래도 역시 혼자서 가는 건 부끄럽다. 유키마루 하기 나름이긴 해도 뭐 한번 가볼까? 유키마루가 간다면 고마워. 그럼 잔뜩 서비스 해줄게. 겨우 메타르하게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겠네. 열심히 하겠는걸? 기뻐 보이는 나나의 얼굴. 그런 얼굴을 하면 보고 있는 이쪽까지 입가가 느슨해진다. 나도 오늘은 나나가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게 돼서 기대된다. 평소엔 바로 집에 돌아가기 때문에 평소와 다른 일이 있는 것만으로도 방과후가 기다려진다. 야, 메타로 들었냐? 나나가 일하는 가게에 어느 간막이 서. 내 맞은편에 소꿉친 친구인 유키마노가 다리를 꼬고 앉아있다. 나나가 종업원 인기 투표 넘버원이 됐다는데 대단하네. 분명 지난달에 들어온 거 아니었던가? 저 녀석 어떤 수작을 부린 거지? 허구한 날 폭력만 쏟아내는 녀석인데. 야야 그만해. 나는 못 들은 척할 수 있지만 누가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유키마루가 웃고 있으니 귀여운 옷을 몸에 걸친 나나가 나타나 그의 멱살을 잡아올렸다. 어서오세요 손님. 주문은 정하셨나요? 나나 듣고 있었냐? 놀리러 온 거면 당장 나가 쓰레기 자식아. 나나가 차갑게 내뱉어 멱살에 놓는다. 해방된 유키마루는 숨을 헐떡이며 떨고 있었다. 그러니까 말했잖아. 무서워. 무섭다고 메타로. 이 여자 엄청 위험해. 너 언젠가 다리 나갈 거라고. 뭘 이제 와서 나나나 화나게 하면 무섭다고. 특히 유키마루에겐 옛날부터 엄격했다. 유키마루에겐 미안하지만 이두 사람이 대화하는 걸 보고 있으면 재밌기도 하다. 뭐 그건 그렇고 나나 제대로 꽤 제대로 하고 있네. 당연하잖아. 내가 제일 귀엽고 일도 잘하니까. 메타로 뭐 먹고 싶어? 모처럼 이게 내가 사줄게. 진짜? 럭키 고마워 나나. 너한텐 사준다고 한적 없어? 죽고 싶어? 네네. 아무래도 나나가 사주는 듯하다. 뭘로 하지? 그림을 그려주는 초코 스위트 세트. 메타로 그런 거 좋아했던가? 내가 그림 그려주는 걸 보고 싶은 거구나. 그럼 비장의 그림을 그려볼까나. 엄청 좋아하는 남자친구니까. 주문 넣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나나는 스커트를 팔랑거리며 주방으로 향했다. 평소와는 조금 다른 그녀. 솔직히 귀엽다. 이 가게에 유니폼으로 보이는 그 팔랑거리는 옷도 어울리고. 아니 원판이 귀여우니까 아무거나 입어도 귀여운 게 틀림없다. 저렇게 귀엽고 성격 좋은 애가 여자친구라니 메타로가 부럽다고. 아니 아까랑 말하는 게 정반대잖아. 방심하면 누군가한테 뺏길지도 모르니까 말이지. 절대 놓치지 말라고. 아깝잖아. 예를 들면 나라던가. 절대 그럴 생각 없는 주제에 농담으로 들리지 않는 농담만 한단 말이지. 질렸다는 표정을 짓자 그는 피식하고 웃음을 터뜨린다. 당연히 농담이지. 누가 저런 폭력녀를 진심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떠들고 있으니 종업원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옆을 지나간다. 너 귀엽잖아. 저기 혹시 남자친구 있어?
그걸 유키 말고 놓칠 리 없지. 이 녀석은 귀여운 아이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니까. 또 신시한 헌팅이 시작됐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사이코? 맞네요. 저 애는 오늘 아침에 나랑 붙였던 애잖아. 양손에 스커트를 꾸깃꾸깃 잡고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든다. 계속 가게 입구에 서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조금 상태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다. 설마 위험한 녀석일까? 유키마루에게 말하려고 눈을 돌렸더니 이름이 뭐냐니 나이가 몇 살이냐니 그런 걸 정원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았다. 갑자기 가게에 들어온 작은 여자에게 신경도 쓰지 않는다. 정말 위기가 없는 녀석이네. 별수 없이 소녀를 관찰하고 있으니 그녀는 가방을 바삭거리며 뒤지기 시작했다. 제발 테러 같은 게 아니길래. 그렇게 빌어보지만 그 모습이 점점 수상하게 보인다. 나의 싫은 예감은? 기분 탓이 아닐 것 같죠? 기분 탓이 아니야. 나의 싫은 예감을 가로막듯 소녀의 방문을 알아차린 나나가 활기차게 인사했다. 어서오세요. 소녀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기도 전에 난 이미 뛰어나가고 있었다. 나나를 감싸듯이 몸을 앞으로 내민다. 그리고 이물질이 배에 막힌 듯한 감각이 날 덮쳤다. 진짜였네. 뜨거워. 시선을 아래로 향하자 날카로운 가위가 내 복부를 꿰뚫고 있었다. 실패인 거예요. 소녀는 불안 듯이 중얼거리며 가위질을 반복했다. 가위날이 움직일 때마다 나의 내장이 잘려나간다. 사실은 당신을 죽이려고 했는데 유감인 거예요. 메타로 싫어. 죽으면 안 돼. 이런 건 너무... 갑작스러운 참극의 가게 안이 어수선해진다. 나나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아 미안. 나나, 난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 피가 빠져서인지 머리가 흐릿하다. 나의 의식은 서서히 멀어져갔다. 배드엔딩? 처음부터 배드엔딩이라니. 배드엔딩. 사랑의 증명. 나나에게 사랑의 증명을 했는데 죽으면은 증명할 뭐 의미가 따로 없죠? 딱히 의미가 없어지죠. 있긴 있는데 살린 거에 의미가 있긴 한데 메타로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었다. 그냥 불쌍하다. 자, 이어하기. 왠지 수상한걸? 나의 싫은 예감을 가로막듯 소녀의 방문을 알아차린 나나가 활기차게 인사하려고 한다. 나는 소녀를 경계하며 나나의 앞에 선다. 나나에게 손가락 하나도 대지 못해 그렇게 말하는 듯한 반응을 보인다. 잠깐 메타로? 당황한 나나를 제지하며 나는 소녀를 가만히 바라본다. 내 뒤에 숨어있어 하면 또 죽을 것 같은데 해볼게요. 내 뒤에 숨어있어. 뭐? 너 뭐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얘는 내 후배인걸? 이번 달에 가게에 들어온 신입이야. 아. 뭐? 나도 저번 달에 갓 들어온 신입이지만? 뭐야, 지나친 걱정이었나? 걱정해서 손해본 기분이다. 아, 처음 뵙겠습니다요. 항상 나나 선배에게 많이 배우고 있어서. 신세지고 있는 거예요. 사이코짱 귀엽지. 유니폼 입으면 훨씬 귀엽다니까. 메타로한테도 보여주고 싶네. 메타로 씨? 아, 소개할게. 사이코짱이야. 이 사람은 내 남자친구인 메타로. 소꿉 친구야. 정확히 처음은 아니지만 말이지. 오늘 아침에 붙였을 뿐이니까 기억하지 못해도 어쩔 수 없나. 메타로야. 잘 부탁하는 거예요. 저는 사이코라고 합니다. 죄에 자르라고 쓰고 사이코라고 읽는 거예요. 사이코인가? 별난 이름이네. 어라? 그러고 보니 사이코짱 오늘은 쉬는 날이잖아. 왜 온 거야? 그게 두고 온 물건이 있어서 찾으러 온 거예요. 근데 사무실이 잠겨 있어서 가게에. 그랬구나. 그럼 내가 가져다 줄게. 뭘 두고 온 거야? 핸드폰인 거예요. 폴더폰. 알았어. 금방 가져다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가져올 테니까. 나나는 서둘러 욕실로 향한다. 젠지 좀 어색한걸. 가게 입구 앞에서 초면인 상대와 단둘이라니. 그렇게 생각하는 중에 마침 유키마루가 찾아왔다. 어이 메타로, 그 아이 누구야? 나나의 후배라는데? 나나의 후배라고? 난 얘네의 속꿉 친구인 유키마루야. 잘 부탁해. 사이코짱, 키가 작아서 귀엽네. 남자친구 있어? 이런, 갑자기 말이 없어졌다.
이런, 무시하는 거야? 그렇게까지 미움받을 짓을 해버린 건가? 아니, 그게 아니다. 유키마루가 미움받는 게 아니라 명백하게 아까와 태도가 다르다. 기다렸지. 나나가 후다닥 달려오자 사이코가 입을 열었다. 감사합니다예요, 나나 선배.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 쯤이야. 다음부턴 주의하라고. 네, 주의합니다예요. 나나 선배에게 폐만 끼치고 있을 순 없으니까. 이 아이 혹시 나나 앞에서밖에 말하지 않는 건가? 저기 그런데 사이코짱, 이건. 나나는 사이코 핸드폰에 달린 스트랩을 가리켰다. 그건 나나의 가방에 붙어있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집착이랑 따라하고 나나 좋아하는 건가? 토끼와 병아리 모양을 한 스트랩. 네, 나나 선배와 같은 거예요. 얼마 전에 우연히 같은 걸 파는 곳을 발견해서. 응? 그랬구나. 얘만 가지고 있는 물건인가 보다. 아빠가 줬다든지 뭐 유품이라든지 자기가 직접 만든 핸드메이드라든지 뭐 이런 건가 본데. 파는 데가 없거나 한정 판매거나 뭐 아니면 가게에다 수량 한 개만 남은 거 산 거거나 뭐 이런 건가 본데. 표정이랑 반응이 그런 느낌이죠. 그때 스드슴을 짓고 있던 나나의 얼굴이 내리박혀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가 본데. 조금 무서운데 스드슴. 가위로 다 내장 써놓는 그 필 대단한. 아니 꼬라지를 보니 삐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행동을 보니 아무튼 좀 그런 의심이 가죠. 찌는 듯한 열대야. 땀이 줄줄 흘러내린다. 하, 올려다본 하늘은 푸르면서도 어두운 느낌의 그런 깊은 색을 하고 있었다. 난 어디로 향하는 걸까? 이대로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사막 살아갈 의미를 알 수 없게 된 사람은 어디로 가면 좋은 걸까요? 정신을 차리니 내 손에는 날카로운 가위가 쥐어져 있다. 이건 단순한 가위가 아니다. 특별한 가위. 그녀의 소유물이다. 그녀는 미용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었다. 이 가위는 이 세상에 있는 누군가의 머리카락을 잘라낸 터였다. 사이코. 자신밖에 없는 방에서 우두커니 중얼거린다. 옛날에 그녀가 그렇게 말했던 것을 회상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일은 말이지, 괴로운 추억을 끊어버리는 거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어. 그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의 사명은 그걸 도와주는 거야. 상냥한 어조로 그녀의 흉내를 낸다. 그녀가 그렇게 줬던 것처럼 스스로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착하지 착해. 일찍이 그녀가 나에게 그렇게 해줬던 것처럼. 그럼 제 머리도 잘라주세요. 사각 사각 사각. 당신이라면 할 수 있는 거죠? 가위로 자신의 머리를 자른다. 잘린 머리카락이 마루에 흩날린다. 그렇다면 저의 괴로운 추억들도 지워주세요. 지울 수 있다면 지워주세요. 아니면 거짓말이었나요? 그녀의 머리는 아마 이 정도 길이었을 것이다. 찌는 듯한 더위로 흐르는 땀이 흠뻑 젖은 피부. 잘린 머리카락이 땀에 달라붙는 것도 개의치 않고 이 손은 멈추지 않는다. 저는 더 이상 저로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죽을 수 없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추억을 기억 속에서 쫓아내듯이. 이런 마음은 어디론가 멀리 날려버리면 된다. 어차피 기도해도 신에겐 닿지 않는다. 어차피 살아있는 의미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 마음의 버팀목은 이미 이 세상에서 없어져 버렸다. 거울을 들여다보니 내가 아니게 된 사람, 그 사람이 겹쳐 보인다. 노력해도 보답받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노력하는 방향이 틀렸다던가, 그래서 보상받지 못해도 어쩔 수 없다던가, 누구도 그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좋은 건가요? 대답을 요구한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달빛이 비치는 방 안에는 당신만이 있을 뿐이었다. 정신변형이 살짝 좀 보이네요. 레이야 궁금해집니다. 나나와의 추억 뭐 이런 걸까? 푸르고 깊은 별빛 아래 반짝반짝 빛나는 별에 비친 여성과 소녀는 이야기를 나눈다. 안녕. 여전히 아무 말도 안 하는구나. 당신은? 응. 왜 항상 여기에 있는 거죠? 뜬금없는 질문이네. 어렵네. 어째서라니.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 정도밖에 생각나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말은. 그렇구나, 괜찮아. 딱히 화를 내는 건 아니야. 그냥 드디어 입을 열어준 게 기쁜걸? 옛날엔... 엥? 옛날에는 좀 더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언니가 있었을 때는. 사이코짱은 언니가 있구나. 다섯 살 위에 언니가 있어요. 에이, 사이코짱이 언니 어떤 사람이야? 그게 밝고 상냥하고 나랑은 완전 달라서. 멋있어요. 남자처럼 짧은 머리라고 있어서. 아, 아니, 남자 같아서 멋있다는 게 아니라 그게 행동이라던가 사고방식이라던가 살아가는 방법 같은 게. 아직 어린데도 어려운 말을 알고 있구나. 아, 언니가 자주 써서. 그래, 언니 정말 좋아하나 보네. 네, 정말 좋아했는데. 아, 죄송해요. 정말 좋아했는데. 근데 이젠 더 이상 만날 수 없어요. 2시간 후에 돌아오지 않게 돼버려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빠서 나 같은 건 어쩌면 잊어버린 걸지도.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구나. 그래도 좀처럼 휴가를 낼 수 없는 걸지도 모르잖아. 그런 걸까요? 그래, 분명 그럴 거야. 나도 한창 일할 때 힘들었는걸. 어른이 된다는 건 그런 거니까. 그런 거라면 좋겠지만. 이번에 별다른 사족을 안 붙이고 딱 맞췄죠? 굿. 실수가 초반이냐 말 더듬는 거라 여기가 딱 두 번 있었는데 평소보다 좀 덜한 것 같아서 좋네요. 앞으로도 또 점점 열심히 해봐야겠죠? 가봅시다. 가보자고. 고고. 아, 오늘 아침부터 머리가 아프다.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는 불쾌한 소리에 짜증이 난다. 나른한 느낌으로 책상에 축 늘어져 있지만 전혀 나아질 기미가 없다. 그러고 보니 어제 그 아이는 뭐였던 걸까? 그 두 사람의 대화에 위화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나가 그런 식으로 쓴웃음을 짓는 건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 나나의 얼굴이 굳어지다니. 고작 후배인 여자애가 같은 스트랩을 산 정도로 흔들릴 여자가 아니라는 것은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나나는 그렇게 멘탈이 약하지 않다고. 안녕. 어라? 오늘은 안 졸려? 어제 제대로 잤나 보네. 평소처럼 인사하는 나나. 다행이다. 평소와 다른 점은 없어 보인다. 그냥 기우였을지도 몰라. 아, 그래도 상태가 이상한 건 혹시 더위 먹었어? 운동 부족인가? 그렇게 집에서만 뒹굴고 있으면 살찐다고. 맞다, 이번에 방학에 헬스장 갈래? 같이 운동하자. 저번에 친구들이랑 같이 갔었는데 땀 흘리는 게 기분 좋았어. 돼지는 너잖아. 말 뽐새고서 주인공. 어이가 없네. 돼지는 너잖아. 아, 여자친구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기야? 알았어. 그럼 이제 발렌타인 초콜릿 반지 생각도 말고 크리스마스도 혼자 보내도록 해. 생일도 축하해주지 않을 거니까. 케이크 먹으면 돼지가 될지도 모르잖아. 아니면 차라리 6개월이나 사귀어버릴까? 그래서 잘생기기도 했고. 나나는 나를 노려보다가 혀를 내밀었다. 유키마루 같은 건 취향도 아닌 주제에 거세 부리긴. 정말 좀 놀린 걸로 이렇게까지 반응하다니. 미안 미안, 농담이었어. 난 나나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머리에 살짝 쓰다듬어준다. 진짜 항상 그런 식으로 넘어가라고 하다니. 이런 걸로 용서 줄게 생각하는 거야? 메타로 바보. 나 돼지 아니야. 아직 평균 체중인걸? 정말이야. 거짓말이 아니라고. 일단은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아 안심했다. 어젠 귀여웠어. 에? 그렇진 않다고. 그 말이 상당히 기뻤는지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면서 새빨개진 얼굴을 쑥스러워하고 있다. 어제는 와줘서 고마웠어. 뭐 메타로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또 보러 와도 상관은 없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엄청 기쁜 주제에 전부 얼굴에 쓰여있다. 어제 와줘서 고맙던 거 나랑 맞네요. 아무튼 주인공이란 말인가? 나나간 게 당연한 말인데 너무 빨리 지나가서 잘 못 봐갖고 봤습니다. 나나간 말이 맞네요. 아무튼 반드시 또 가겠다고 말하자 나나는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꼼꼼하게 봐주면 그래도 좋죠?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나나 선배 수고하셨습니다예요.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라커룸에 옷을 갈아입고 있으니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얘는 나나겠죠 그러면?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라커룸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으니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귀에 익은 목소리. 뒤돌아보니 거기 있던 것은 사이코짱이다. 수고했어 사이코짱. 내인 거예요. 내 얼굴을 보고 희미하게 미소를 짓는 사이코짱. 난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 조용히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저기 말야,
사이코짱,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자연스럽게 말을 꺼낸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 네, 뭔가요? 어째서 어제 거짓말을 한 거야? 표정 봐. 섬뜩한가 본데. 거짓말이란 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스트랩을 말하는 거야. 스트랩? 어제 말했었잖아? 같은 걸 팔고 있어서 사버렸다고? 네. 그게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무것도 아니. 왜 그러시죠, 나나 선배?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진 그녀는 나를 향해 다가왔다. 그 차가운 시선에 등골이 얼어붙어버릴 것 같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네요. 혹시 어제는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셨나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나에게 다가오는 그녀. 어떡하지? 무서워. 나나 선배, 뭔가 곤란한 거라도 있나요?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뭔가 곤란한 일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아니야. 숨기지 않아도 돼요. 전 나나 선배의 편이니까 이야기해주세요. 꼭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없다고 했잖아, 알았지? 이 이야기는 이제 끝. 좋지 않은 거예요. 어? 알겠습니다. 어제 그 남자인 거죠? 남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군요. 아니야, 아까부터 뭐야, 끈질기다고. 전 나나 선배에게 사귀고 있는 남자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어요. 왜 그런 중요한 걸 알려주지 않았나요? 어째서 뭐든지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사이코짱은 단순한 친구잖아? 단순한 친구. 그건 무슨 의미인가요? 흐려진 눈을 크게 뜨며 나에게 다가온다. 나나 선배에게 저는 의지가 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제가 나나 선배에게 있어서 아무래도 좋은 존재라는 건가요? 가르쳐주세요, 나나 선배에게. 저는 무엇인가요? 가르쳐주지 않으면 저도 밤에 잘 수 없어요. 잠을 잘 수 없어요. 너무 길어서 내일부터 못 나올지도 몰라요. 위로나 거칠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제대로 된 대답을 듣고 싶어요. 나나 선배가 생각하는 사실 그대로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말해주세요, 그게 진심이라면. 상처받는 말이라도 괜찮아요. 싫어, 이제 못 버티겠어. 그렇게 생각한 나는 바로 짐을 싸기 시작한다. 반듯한 동작이지만 아까부터 손발이 떨리고 있다. 곤란하신 거죠? 알고 있어요. 저 나나 선배에 대한 건 전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솔직하게 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만해! 무심결에 흥분해서 소리를 질러버린다. 대체 뭐야? 뭐냐고! 적당히 좀 해! 나나 선배? 큰 소리쳐서 미안. 그래도 난 내버려뒀으면 좋겠어. 이제 돌아갈게. 그럼 기다려주세요. 사이코가 나의 손을 꽉 붙잡았다. 나나 선배, 같이 돌아가요. 돌아가는 방향은 같잖아요. 저기 나나 선배, 저희들 항상 같이 돌아갔었잖아요. 오늘은 볼 일이 있어서 서둘러야 돼. 그러니까 미안해. 저도 금방 준비할게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말아주세요. 패를 끼치질 않을 테니까. 정말 미안. 기다려줄 시간은 없어. 약속이 있으니까. 그런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나나 선배. 저를 싫어하게 되신 건가요? 나 어떡하면 좋지? 뭔 일 날 삐린데 같이 가지 맙시다. 배드엔딩인 거 뻔히 아는데 궁금하잖아요, 스토리가. 난 항상 배드부터 본다고? 사이코의 손을 뿌리치고 난 도망치듯이 달려나왔다. 여기까지면 괜찮겠지? 멈춰서서 숨을 고른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대체 뭐였지? 오늘의 사이코짱은 이상했어. 타박 타박. 어두운 곳에 작은 발소리가 울려 퍼진다. 거짓말이지? 설마 그 애한테 뒤를 잡히고 있는 거야? 더 이상 멈추면 안 돼. 무슨 짓을 당할지 몰라. 난 집까지 쉬지 않고 달리기로 했다. 저 물 좀 가져올게요. 죄송해요. 목이 말라갖고 목이 아파서 말을 좀 더듬게 돼요. 잠깐 안 더듬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조금씩 그래요. 방송을 하려면 역시 물이 필요하다.
방송을 하려면 역시 물이 필요하다, 그쵸? 맨날 사이코로 사이코 하면서 이 게임 할 때마다 물을 한 모금도 안 마시고 막 방송했는데 보시면서 답답하고 말 더듬고 이래갖고 좀 짜증나실 분도 있으셨을 거예요, 아마도. 제가 말 더듬기도 하고 원래 워낙에 방송할 때만 이렇더라고요. 평소에 안 그런데 긴장해서 그런가? 말을 많이 해서 그런가 어쨌든 간에. 그래서 결국 물을 또 가져왔습니다. 물 안 보이시죠? 어쩔 수 없지 뭐. 잘 안 보여가지고. 더 보여드리면 쏟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암튼 오늘은 엄청 지쳤다. 샤워도 하지 않고 침대 위에 쓰러지듯 눕는다. 몇 년 만일까? 오랜만에 한계까지 달린 것 같다. 사이코짱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 아니 혹시 처음부터 그랬던 걸까? 안돼, 나도 참 분명 뭔가 착각한 걸 거야. 사이코짱이 그런 이상한 말을 할 리가 없어. 분명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피곤한 걸 거야. 제대로 쉬어야겠지. 피곤해. 왠지 얘 밑에 뭐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사이코 여기 막 숨어있거나 이럴 것 같지 않아요? 맞다, 메타로에게 연락해야지. 스마트폰을 확인해보니 얼른 엄청난 수의 알람이 쌓여있었다. 어? 뭐야 이거? 나나 선배,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근데 먼저 돌아가셨나요? 선배, 아깐 죄송했어요. 깜짝 놀라셨죠? 저 눈치채지 못해서 면목이 없어요. 무사히 집에 돌아가셨나요? 나나 선배는 귀여우니까 이상한 녀석들에게 덮여지지 않을까 정말 걱정돼요. 선배 괜찮으신가요? 나나 선배, 살아계시면 답장 정도는 해주세요. 불안해요. 나나 선배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집에 잘 도착한 것 같아서 안심했어요. 밤길은 조심해주세요. 저 도와드릴게요. 나나 선배, 다음에 같이 그 테마파크에 놀러가요. 마음에 드신 거죠? 어째서 답장하지 않는 건가요? 보고 있으면서. 걱정돼서 와버렸어요. 지금 선배 집 앞에 있어요. 잠시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 나와주실 수 있나요? 싫어요! 방금 비명 소리 좀 이상했다. 물 좀 더 마실까요? 됐다. 어떡하지? 나나 선배 미안해요. 왜 울고 계신 건가요? 제가 무슨 심한 짓이라도 해버린 건가요? 어떡하지? 어떡해. 무섭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나나 선배가 걱정돼서 그저 도와주고 싶었어요. 지금 전화해도 괜찮을까요? 귀찮게 했다면 죄송해요. 어쩌지? 정말 죄송해요. 나나 선배를 무섭게 만들어버렸어. 나나 선배, 저희들은 친구죠. 저를 싫어하게 되셨나요? 설마 화나셨나요? 나나 선배를 화나게 해버렸어. 미안해요, 미안해요. 용서해주세요. 미움받아버린 걸까? 집착이 너무 심하네요. 나나가 뭐라고 저렇게까지. 그쵸? 아침이다. 책상에 앉자마자 나나가 나에게 온다. 안녕. 뭐지? 오늘은 꽤 얌전한 느낌인데 뭔가 싫은 일이라도 있었던 건가? 메타로, 저기 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 아무한테도 누구에게도 말해주지 말아줄래? 말하지 말아줄래? 당연하지. 난 언제나 내 편이니까. 고마워. 저기 나 말이야. 요즘 누가 계속 날 따라다니는 것 같아. 뭐라고? 그건 스토커를 말하는 건가? 그럴지도 뭐 짐작하는 건 있지만. 곤란한데?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거지? 처음 겪는 일이라 고민하게 된다. 선택지 나오나 이제? 서투르게 움직이면 위험한 경우도 있고. 나오네요. 예상적 중. 진짜 전화한 거 맞죠? 이상한 데서 전화했을까봐. 잘 저장한 거 맞겠지? 나 순간 안 보고 막 저장했는데 겹쳐 쓴 거 아니겠죠? 이번 오늘 한 데이터. 일단은 어차피 덮었었으니까 어쩔 수 없고 모르겠다. 일단 계속 진행할게요. 오늘 아르바이트 끝날 때까지 기다릴게. 이게 배드 엔딩 느낌인데 이걸로 해봅시다. 어쨌든 오늘도 아르바이트가 있는 거 같으니까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거기서 집까지 받아주면 일단 안심이지 않을까? 이게 오히려 해피려나? 근데 왠지 배드일 것 같아. 정말? 고마워. 다행이다. 메타로가 맞은다면 안심이야. 그건 그렇고 나나가 어째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어째 선택지로 뭐 결말이 나오지 않을래나? 아까는 배드엔딩 나와서 충분히 나올 법한데 그쵸?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걸까? 이상한 거야. 이상하다고 사이코짱. 그 아이 절대로 이상해.
나나는 얼굴에 세포라던 손을 떨고 있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번 주에 같이 테마파크 데이트 갔을 때 거기서 우연히 1년에 하루밖에 하지 않는 이벤트 봤었잖아? 스트랩 거기서 팔았나 보다. 그쵸? 물음표? 그러네. 이 토끼와 병아리 스트랩은 그 이벤트에서 파는 한정판이야. 그날밖에 구할 수 없었어. 메타도 봤지? 사이코 헤드폰에 달려있었잖아. 우연히 얘 거랑 같은 거 팔고 있었으니까 라고 샀다고 말했지만, 그러니까 그날 내가 이거 사는 모습은 사이코 보고 있었다는 거지. 계속 우리 애들 따다들은 거잖아. 어떡하지? 나 분명 그 애들 스토킹 당하고 있는 거야. 도와줘 메타로. 무서워. 나 살해당할지도 몰라. 이제 와서 그 아이를 멀리하면 무슨 일 당할지 모른다고, 보복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아무 말도 못하겠어. 그래서 답장을 계속 안 한 거구나. 자기 보복당할까봐. 솔직히 말해주는 게 희망 고문이 안 될 수도 있는 선택이거든요. 좀 선량하고 되게 조심스럽게, 저런 애들한테는 엄청 조심스럽게 말해야 돼. 물론 진짜 막 사이코 와서 돌아가가지고 칼로 찌르고 막 이럴까봐 겁나긴 하는데, 최대한 사람들 엄청 많은 곳에서 북적북적 막 진짜 사람이 없으면 못 지나다니는 약간 그런 장소에서 대화하기 힘들잖아요? 아니면은 편의점 같은 데서 CCTV 다 있는 곳에서 단둘이 앉아가지고 조용히 얘기를 하는 거야. 되게 상냥하게. 난 사이코짱을 싫어하지 않아. 근데 천천히 좀 다가와줬으면 좋겠고, 난 남자친구가 있어가지고 메타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좋아한다. 그렇다고 널 안 사랑하고 안 좋아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노하지 마라. 진심으로 친구가 되고 싶다. 난 진지하게 널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다. 그리고 정말 날 아낀다면 내가 슬퍼하는 이 행동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 메타로는 나에게 정말 소중한 애인이다. 그리고 너도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너랑 말없이 멀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이런 선택을 하고 이렇게 말을 진지하게 해보는 거다. 그리고 너를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그렇게 하면서 안아주든 뭐 쓰다듬어주든 그래도 함께 친구로 지내자 하면서 좀 희망을 주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회유를 시켜갖고 멀리 떨어져야 돼. 저런 애들은. 왜냐면은 차단하고 연락 끊고 계속 그러면은 모르거든요. 계속 미안해 미안해 이러면서 막 나 때문에 화가 났나 막 슬픈가면서 모르잖아. 그러면 쟤한테는 되게 희망 고문이고, 희망을 안 주더라도 막 씹힌 느낌? 되게 슬프고 막 공허하고 막 집착 더하게 되고 되게 막 감정이 더 많이 무너지거든요. 저렇게 멘탈이 약한 애들은 이미 감정이 많이 아픈 애기 때문에 더 아프게 하면은 미쳐버려요. 그래서 저런 애들은 좀 친절하게 말할 필요성이 있다. 뜬금없는 TMI지만요. 과몰입 죄송합니다. 아무튼 나나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해. 뭐처럼 좋은 아르바이트 찾았는데 그만두고 싶지도 않고. 전 과장스럽다 생각했지만 무슨 일이 생기고 나면 늦는다. 일하는 곳이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섣불리 그만두라고 말하기도 힘들다. 게다가 왠지 어렸을 적에 나를 보는 것 같아서. 나는 사이코짱이 아닌 거지? 난 내가 맞겠지? 난 동공이 흔들린 나나의 어깨 잡고 이름을 불렀다. 아, 고마워. 왠지 요즘에는 상태가 안 좋아서 머리가 어지러울 때가 있어. 나는 어떻게든 안정을 되찾고 자리에 앉았다. 헉, 얘 진짜 친언니인 거 아니야? 아니면? 친동생 친언니인데 얘가 기억을 뭐 잃어버렸다던가 뭐 이런 걸까? 모르겠네. 머리 아프다 그러니까. 내가 맞는 걸까 이런 거 보면. 아니면 어릴 때 나나는 제가 따라한 건가? 모습을? 모르겠네요. 투급친구 아니면은 뭐 옛날에 동네 친구처럼 이 챕터란다. 이 두 번째 눈처럼 어릴 때 친했던 친구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물론 걔는 진실은 아니었지만 이 두 번째 눈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진짜 그 아는 누나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의 그 아는 누나의 라면은, 만약에 아는 누나의 그런 느낌이라면 얘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보신 분은 설명이 되겠지만 안 본 분들은 설명이 안 될 거라. 궁금하신 분들은 두 번째 챕터를, 아 자꾸 챕터래, 두 번째 눈 이야기를 보러 보아주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고, 좀 더 아니면 넘겨도 돼요. 별거 아니니까. 별로 안 중요하고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진행될게요. 아, 진행될게요는 뭐야. 진행할게요. 걱정된다. 수업 중에 쓰러지지 않거나 하지 않았으면, 쓰러지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내가 지켜야 해. 사이코로 사이코. 드디어 마지막 여섯 번째 눈. 식스 아이즈. 방과 후. 수업도 끝나고 나나를 아르바이트하는 곳까지 바래다준 나는 정확하게 가게에 들려 시간을 보냈다.
근처에 있는 헌책방에서 책을 보거나 찻집에 커피를 마시다 보니 시간이 금방 흘러간다. 이제 곧 나나의 아르바이트 끝날 시간이다. 가게의 뒷문 앞에서 기다리라고 들은 나는 기장소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그런데 거기엔 이미 다른 사람의 그림자가 있었다. 아무래도 먼저 온 손님이 있었던 것 같다. 이 녀석은 그녀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 순간 나는 그만 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싸이코? 어째서 이 녀석이 여기에 있는 거지? 설마 나나를 기다리는 건가? 자연스럽게 그녀처럼 벽에 기대서 기다리기로 했다. 힐끗 쳐다봤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나 같은 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걸지도 모르겠네. 그럼 어떻게 할까? 지금 여기에 나나가 무서워하고 있는 장본인이 있다. 이대로 이 녀석이 있으면 아르바이트 끝난 나나와 만나게 되잖아. 그녀 어떻게 될지 생각해본다. 이 미지의 존재에게 어설픈 행동을 했다가 내고마저 위험해지는 게 아닐까? 누구? 사이코가 말을 꺼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고개를 돌리자 그녀가 작게 입을 벌리고 있는 걸 알 수 있었다. 당신. 누구? 누구라니? 저번에 가게에서 자기소개했잖아. 기억하지 못하는 건가? 일단 물어봤으니 이름을 말했다. 당신이. 그 얇은 입꼬리가 살짝 들어올려졌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뭐 하시는 건가요? 그건 이쪽이 말하고 싶다. 잠깐 그렇게 생각해봤지만 적당히 대답해볼까? 배드엔딩의 루트로 달려봅시다. 너랑 상관없잖아. 그것도 그렇네요. 침묵. 눈이 이쪽을 향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뭔가 째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녀의 묘한 분위기 압도당했는지 내 몸에 식은땀이 연관했다. 이 녀석은 어째서 나나를 스토킹하는 걸까? 뭐가 목적이지? 설마 레즈라던가? 이 정도면 그냥 레즈도 아니고 사이코 레즈를 골라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불운한 단어가 떠오르지만 물론 입 밖에 내진 않는다. 멍하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어느새 그녀는 이쪽을 향해 웃고 있었다. 알고 싶으신가요? 뭐야? 아까까지 무표정했을 텐데. 어느새 그녀는 이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기분 나쁜 미소를 보이고 있었다. 저와 나나 선배가 어떤 관계인지를. 나나 선배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내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역시 이 녀석이 기다리고 있는 건. 틀린 답변을 자꾸 해볼까요? 사이코는 아무것도 기다리고 있지 않는다. 정답이에요. 전 단지 당신의 발을 묶기 위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 맞췄어? 나는 일부러 틀린 답해달라 그런 건데. 저와 나나 선배는 한패라고요. 거짓말인 것 같은데요?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난 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진짜인 거 아니면? 아직도 모르시는 건가요? 근데 나나 진짜 무서워하던데? 나나 선배라면 지금쯤 다른 남자 침대 위에 있겠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네요. 그럼 가르쳐드리죠. 당신도 알아들을 수 있게 쉬운 말로. 당신은 나나 선배에게 차인 거예요. 오래전부터 상담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헤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유키마루와 사귈 수 있을까라고. 그래서 제가 악역이 돼서 두 사람의 사이를 갈라주기로 했어요. 이 녀석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안타깝지만 당신의 작은 걸로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하더군요. 그런 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함께 있었다니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웃기지 마. 이 녀석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걸 봐주세요. 폴더폰을 꺼낸 그녀는 나에게 화면을 보여줬다. 영상 아니 영상통화처럼 보인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나나와 유키마처럼 보이는 남자의 모습이었다. 너 딥페이크지 이거? 아니면은 딴 사람 영상 아니야? 뭐 그 요즘에 유명이란다. 뭔가 논란이 생긴 딥페이크 기술 뭐 이런 거 아닐까? 아무튼 모르겠네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나나의 요염하고 흥분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이름을 까먹었어. 뭐라고 했는지 그걸. 며칠 전만 해도 알았는데 정신이 없네요 요즘에 제가. 그렇죠? 나나 선배 기뻐보이죠? 아무튼 계속 진행할게요. 당신도 이렇게 기뻐하는 나나 선배는 본 적 없는 게 아닌가요? 충격적인 영상을 본 나는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아 딥페이크가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충격적인 영상을 본 나는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현기증이 나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게 된다. 다른 남자에게 여자를 빼앗기다니 당신도 글러먹었네요. 남자인 주제에. 그렇네요. 저라면 이 남자보다도 나나 선배가 만족시킬 자신이 있어요. 나나 선배를 제 것으로 만드는 건 쉽겠죠. 정신적으로나 성적으로나. 그녀 같은 사람은 조금만 믿게 해주면 금방 의존해 올 테니까요.
레즈에게 야포에는 건 어떤 기분인가요? 가르쳐주세요. 눈물로 뿌옇게 보이는 시야 속에서 사이코가 토해내는 독이 귀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어두운 골목 안. 그녀가 들고 있는 폴더폰에서 흘러나오는 나나의 기쁜 듯한 비명이 언제까지 울려 퍼지고 있었다. 과연 저게 진짜일까? 배드엔딩? 네토라레. 진짜일까? 저게 진짜? 그럼 네토라레라고 배드엔딩이 뜨는 거 보면? 모르겠네 아직까지. 근데 아닐 것 같아. 사이코랑 사이코가 떨어뜨리려고 거짓말하는 거겠죠? 나나가 얘랑 가까울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사이코가 기다린 건 나나다. 틀린 답 해갖고서 배드엔딩 그러나 보다. 그쵸? 뻔한 느낌이었어. 배드엔딩 갈 것 같더라고요. 왠지 이걸로 해볼게요. 그러면 사이코가 기다린 건 나나다. 뭔가요 당신은? 당신이 나타난 후로 나나 선배가 이상해져 버렸어요. 나나 선배가 저를 봐주지 않게 돼버렸어요. 내가 나타나서가 아니라 너 때문이 아닐까? 네가 나타난 이유 같은데? 네가 스트랩 얘기할 때부터 좀 그런 것 같은데? 이 녀석은 무슨 말 하는 거지? 저는 그저 나나 선배가 걱정될 뿐이에요. 나나 선배에게 꼬인 해충들을 털어내고 있을 뿐. 나나 선배는 저에게서 사는 보람이에요. 살아간 의미를 알려준 신님이에요. 나나 선배가 곤란해하고 있다면 저는 도울 뿐. 당신이 나나 선배를 불안하게 한다면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니께 아니야.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은 쓰지 말아주세요. 저도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해주지 않으면 곤란해요. 그 차가운 음색에 등골이 얼어 움직일 수 없게 된다. 그녀는 수상한 미소를 지며 내 목에 손을 감는다. 아니면 당신이 제 구멍을 메워주겠다는 건가요? 메타로? 그리고 싸이? 위험해. 싸이 꼬린 건 밀치고 나나의 손을 잡은 난 달리기 시작했다. 조금 난폭하긴 해도 지금 나나를 지키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사이코의 손에서 나나를 지키기 위해서. 얘도 저장이 이제 한 바가지로 막 넘어갈 것 같은데 왠지 느낌상. 그쵸? 검은 공간에 떨어지는 물소리. 여기는 어디일까? 왜 난 이런 곳에 있는 거지? 평소처럼 잠옷을 입고 잠자리에 들었을 텐데. 물이 허리까지 차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춥진 않았다. 뭐가 뭔지 모르겠어. 뭐야 이건 꿈? 최근에 이런 꿈을 많이 꾼다. 꿈이란 상관없다. 어차피 꿈이 그런 식으로 나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전방에서 물을 헤치고 다가오는 소리가 울려온다. 그래 이럴 때는 언제나. 너야? 아, 나나 대사였구나. 주인공인 줄. 그 녀석이 나타난다. 나나 선배. 진실함을 원해요. 저 지금 상태로 만족을 못해서.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당신을 주세요 나나 선배. 절대로 상처 입히지 않을 테니까. 저와 하나가 되어주세요. 받아들여볼까요? 배드엔딩일 것 같은데 궁금하죠? 받아들여. 어차피 꿈이잖아. 할 수 있다 해봐. 아 선배 드디어 저 받아들여주시는 거군요. 죽이려나 혹시? 어 진짜네. 사이콘이 쭉 미소를 지으며 기쁜 듯이 내 목에 손을 둘러온다. 기뻐요. 아 싫어. 설령 거짓말이라고 해도 그런 말 해버린 것을 후회한다. 싫어. 기분 나빠. 꿈이라도 이런 게 기분 좋을 리가 없다. 넌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속마음이 입으로 튀어나온다. 왜인지 모르시는 건가요? 네가 하는 짓은 그냥 스토킹이잖아. 그렇게 내가 무서워하는 걸 보는 게 즐거워? 그렇지 않아요. 기억하지 못하시는 건가요? 얘랑 이 사이에 뭐가 있나 본데. 무슨 말이야? 전 당신이고 당신은 저예요. 뭐? 사이코의 얼굴이 몸이 진흙처럼 녹아내린다. 녹아내린 액체가 내 몸에 달라붙는다. 히익! 아직도 모르시겠나요? 사이코는 당신이에요. 액체는 서서히 나의 몸을 침식해서 이윽고 나와 사이코는 하나가 되었다. 그래 그런 거였어. 줄곧 잊고 있었던 이 감각. 우리들은 원래부터 하나의 존재였어. 다중인격이야? 배드엔딩? 아닌가? 맞네. 배드엔딩 융합. 사이코가 능력이 뭐 귀신이어서 홀린 건가? 모르겠네. 이건 더 난해하네. 내용이. 그쵸? 트루 엔딩을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볼게요. 이번엔. 받아들이지 않는다. 싫어. 기분 나쁘니까. 나나 선배의 생각 같은 건 상관없어요. 저와 당신은 같은 사람이니까요. 그녀가 거기까지 말했을 때 잠이 섰겠다.
난 침대 위에 있었고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있다. 꿈이지? 다행이야. 땀에 흠뻑 젖어서 기분 나빠. 라나 선배, 그녀의 목소리가 들린다. 조금 전까지 꿈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가. 눈앞에 사이코가 있는데 착하게 빠진다. 바보 같아. 환청이라니. 마침내 머리가 이상해져 버린 걸까? 현실에서조차 그의 환상에 놀랐다 하고 있다니. 환각이 아니에요, 나나 선배. 전 지금 당신 옆에 있어요. 아! 사이코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내 몸을 밀어 넘어뜨렸다. 그만해! 오지마! 만지지마! 더 이상 나한테 다가오지마! 선배? 싫어, 이젠 싫어. 너 같은 거 싫어. 정말 싫다고.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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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져! 내 앞에 사라져! 사이코의 환영은 침울해진 듯 고개를 숙이고는 어느새 모습을 감춰버렸다. 이마에 뚫은 땀을 닦는다. 이젠 한 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 1분 아니 1초도 잠들 수 없다. 그 녀석이 집 안에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근육이 경직되는 것을 느낀다. 난 이불에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아침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되게 괴로워하네. 여긴 어디였지? 평소와는 다른 환경에 진짜 당황한다. 뭐지? 아, 그랬지. 누구 대사야, 이거? 드디어 진정돼서 밖에 보이는 방을 옮겨놨었지. 사이코겠죠? 어두운 방에 나온 오랜만에 본 햇빛. 눈부셔. 손목에 생긴 자국이 욱신거린다. 아직 붉은빛을 띄고 있는 그 흔적은 나의 죄를 나타내고 있다. 어제 조금 난동을 피운 것 같다. 그러니 상처는 자업자득이겠지. 나한테서 난 상처인가? 내가 나로 있을 수 없으니까. 누군가 상처 입힐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묶여있었다. 매우 당연한 일이다. 평소와 같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런 비일상이 익숙해져가는 자신이 조금 무서웠다. 자신의 감정조차 통제할 수 없는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비치고 있을까? 나나인가? 사이코가 헷갈렸는데 언니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나나, 아니 사이코 맞나봐요. 그럼 이게 맞는 더빙이겠죠? 언니는 지금의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이상하다면 웃고 있을까? 그럴 리가 없어. 언니가 날 바보 취급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있을 수 없는 망상에 빠져들어간 나는 내가 무서워진다. 머리를 흔들며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부수고 싶어진다. 사라져버리고 싶어진다. 감정이 끌어오르며 자살 욕구가 강해진다.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돼. 머리를 붕붕 저으며 부정한다. 계속해서 떠오르는 끔찍한 생각을 머리에서 쫓아낸다. 문득 창문에서 보이는 정원의 연못엔 붉은 꽃이 피어있었다. 저건 성육꽃. 삶과 죽음 정반대의 말이 구현된 꽃. 현실과 저승을 잇는 다른 차원의 사슬. 내가 죽는다는 걸 눈치챈 듯이 그곳에 피어있던 그 꽃을 보고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아하하. 무섭진 않아.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다. 몸을 버리면 지금 당장이라도 언니 만날 수 있으니까. 내가 가장 만나고 싶었던 그 사람을. 그렇다면 이 떨림의 정체는 분명 기쁨이겠지. 언니와 만날 수 있어.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 드디어 입문에서 다가오고 있었다. 감동과 기쁨에 젖은 나머지 내 하반신이 부들부들 떨린다. 속옷이 뜨겁게 젖어들어가는 것을 깨닫는다. 노란 액체는 속옷뿐만 아니라 흰색 시트도 스며들어간다. 오줌 싸지 마, 사이코야. 모든 액체가 빠져나온 순간 난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미쳤네. 정신이 좀 이상, 많이 이상하네지. 그쵸? 정신병원에 막 입원했나봐. 묶여있기도 하고. 정신이 충격이 컸나본데. 옛날에 뭐 언니랑 뭔 일이 있어가지고. 부르고 깊은 별빛 아래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비친 여성과 소녀는 이야기를 나눈다. 언니가 20살이 되던 날이 지금도 가끔 생각나요. 무슨 일 있었어? 네. 언니는 엄마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언니는 짐을 싸며 저한테 말했어요. 오늘부터 이 집엔 오지 않을 거야. 미안해, 사이코. 엄만 정말 싫어하지만 사이코는 정말 좋아했어 라고 말했어요. 그래.
두 사람의 사이는 언제나 나빴어요. 서로 대화하는 걸 본 적도 없어요. 언니는 미용사가 되는 꿈을 이루고 싶었는데 엄마는 그걸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런 집의 무거운 공기에 짓눌려버릴 것 같아서 저는 자아를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이었어요. 언니가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걸 알아주지 못했어요. 도와주지 못했어요. 제가 언니를 이해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두고 간 걸지도 몰라요. 전 버려진 거예요. 그렇게 자책하지 마. 사이코짱은 잘못한 게 없어. 그러니까 그게 저의 죄예요. 저는 언니만 생각하면 살기로 했어요. 언니를 진심을 사랑하는 것이 저의 속죄예요. 부모님의 사람의 궁절인 자매에게는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오해코신 이런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나요? 안 나왔었구나. 얘 나온 줄 알았네. 얘 담쟁이 덩굴 모에코죠? 얘 이름, 아니 이름이란다. 목소리 기억 안 나는데. 비슷한 느낌이긴 해. 근데 얘랑 그 캐릭터 좀 겹쳐요. 약간 달라. 질이 좀 달라. 질이라고 하니까 좀 음란말 끼신 분 있을까봐 느낌이 달라요. 아무튼 아 내가 괜히 이런 말 해갖고 더 이상해지는 건가? 아무튼 간에 얘 목소리 기억이 안 나. 뭐였지? 사이코짱, 아이에겐 말이지 어쩔 수 없는 일이 잔뜩 있어. 이런 목소리였나 대충? 대충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대로 할게요. 모든 걸 자신의 탓으로 돌리면 안 돼. 태어난 환경에 좌우되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야. 지금은 괴로울지도 몰라. 하지만 혼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반드시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을 테니까. 누구에게도 무엇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신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하지만 전 뭘 해도 안 돼요. 어떻게든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불안하기만 하고 마음속엔 후회밖에 없어요. 아, 야 목소리 헷갈렸다 순간. 자 어쨌든 간에 아무튼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으니까 분명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자존감이 낮은 점은 날 꼭 닮았네. 그니까 맞물리지 않지만 비슷한 것 같기도 해. 우리는 아픔을 안고 걸어갈 수밖에 없어. 그 아픔이 없어지면 자신이 아니게 되어버리니까. 이제 웅덩이에 풍덩? 그러네요. 이거 끝나고 바로 세포신고 갑니다. 오늘 달린다 진짜 엔딩까지. 나나의 부탁으로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기로 했다. 한번 집에 돌아가 숙박세트를 준비해서 다시 우리 집을 방문한 나나는 귀여운 사복을 입고 있었다. 내일은 토요일이고 학교도 안 나가니 푹 쉴 수 있겠지. 원하는 대로 상관없다. 나나가 이걸로 안심할 수 있다면. 매일같이 악몽을 꾸는데 혼자서 잠이 드는 것은 무섭다고 했다. 사이코가 무슨 짓을 저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잠시 쉬기로 한 듯하다. 적어도 집에 있는 동안에 지역게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며 나는 그녀 밭에 놀아주고 있었다. 아싸! 메탈한테 이겼어! 나나가 게임패드를 들고 기쁜 듯이 주먹을 불끈 쥐었다. 우리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솔리잡기 대전 게임을 하며 놀고 있다. 한 사람이 솔리가 되어 4명의 생존자를 전멸시켜야 한다. 생존자는 솔리한테 도망쳐 출구를 탈출하면 승리. 친구와 같은 팀을 협력하는 것 좋지만 갈라져서 경쟁하는 것도 재밌다. 메탈로 금방 죽어봐서 잡는 맛이 전혀 없었다고? 좋아, 그럼 이번엔 내가 도망쳐 차례야. 메탈로가 설레네. 어라? 과자 다 벌써 먹었네? 게임은 과자 먹고 싶은 건 저기 메탈로 근처에 있는 편의점 좀 갖다 줘. 나도 과자를 먹으면 게임하는 게 좋긴 하지만 지금 몇 시간 생각하는 거야? 벌써 새벽 2시잖아. 이런 시간에 편의점을 갔다 오라니 너무한 거 아닌가? 나도 과자 먹어야겠다. 냉면 없지 마. 여러분 광고가 아니고요. 제가 불닭볶음면 엄청 좋아하거든요. 불닭 쫀득이 받은 건데 저 이거 먹어보려고요. 안 먹어봤거든요. 방송하면서 먹방 찍는 생각은 없는데 원래 보통 리뷰를 따로 하거든요. 영상 따로 올릴 수도 있지만 일단은 좀 많이 들었어요. 이걸로 끝인 줄 알았거든요. 얇게 여러 개 한 5개 6개 그러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포로다가 이렇게 돼 있네요. 꽤 많죠. 그렇죠. 1, 2, 3, 4, 5, 6, 6개나 있네. 광고 절대 아니고요. 저는 그냥 얘 보면서 먹으면서 하려고. 원래 방송 중에 뭘 안 먹거든요. 갑자기 쟤 때문에
쟤 때문이라고 좀 캐릭터 탓하는 것 같으니까. 저 애가 얘기를 한 덕분에 먹고 싶어져가지고 먹겠습니다. 불닭 좋아하지 맛있지. 과연 불닭 소스 맛이 날까요? 냄새는 매운맛 냄새 확 나는데. 그쵸? 어 냄새. 어 그쵸라고 물어봤는데 여러분 잘 모를텐데. 냄새가 거기까지 안 갈텐데. 마라 냄새 좀 나요. 마라탕 냄새. 어제 마라탕 먹었는데 아까 그 냄새 나요. 먹어볼게요. 본의 아니게 소리채러. 그냥 쫀득이 맛인데 살짝 불닭소스 약간 펴말르게 얇게 바른 맛? 맛있네. 먹을만하다. 이건 리뷰해야겠다. 맛 별로면 리뷰 안 할라 했는데 먹을만하다. 부담 없어요. 불닭볶음면보다 더 덜 매워요. 그냥 소스를 살짝 발라놓은 약간 매콤한 맛? 뒤늦게 매운맛 좀 올라오네. 맛있다. 아무튼 게임은 진행해드리니까 계속 진행할게요. 흐름께서 좀 죄송합니다. 과자 얘기가 나오니까 먹고 싶어져가지고 제가 군것질 좀 했어요. 펴놓고 미리 잘라서 찢어놓고 조금씩 먹어볼게요. 중간중간에 심심하면 입심심하니까. 근데 맛있다. 쫀득이는 이렇게 얇게 찢어놓으면은 얇게 찢는 만큼도 맛있고 두껍게 찢으면 두껍게 찢은 만큼 맛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거 먹자. 쫀득이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실까 모르겠네. 맛있어요. 아무튼 진행할게요. 왜 메타로 부탁이야. 아 알았어. 그럼 같이 사러 가자. 어때? 다 안 하면 대답 맞죠? 맞네요. 이런 시간에 그 스토커가 돌아다닐 걸 생각하면 겁나 생각들도 안 나세요. 겁난다고 다음 얘기할 뻔했네. 내가 먼저 생각해서 얘기해버렸어. 그냥 실수 많이 안 할라 했는데 마지막에 실수를 하다니. 이런 자체는 그만하고. 괜찮아. 이때까지 실수 많이 안 했어. 이런 시간에 그 스토커녀가 돌아다닐 거라 생각하고. 아 왜 이래 나? 돌아다닐 거라고 생각되지 않지만 나랑 혼자 보내는 건 걱정되고. 됐다. 어 다행이다. 마의 구간이야. 마의 구간. 한번 실수하면 그 부분에서 계속 틀리는 거 국룰인 거 아시죠? 우주의 국룰. 여차하면 내가 옆에 있으니까. 나는 나나와 같이 먹는 거에 정신 팔려서 그랬나 봐요. 죄송합니다. 난 나나와 같이 편의점에 가기로 했다. 메타로드처럼 너무 많이 산 거 아니야? 내가 들고 있는 무거운 비닐봉지에 가리키며 나나는 어이없어 하고 있었다. 편의점에 가면서 쓸데없는 거에 사버리게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좀 공감. 보고 있으면 과자뿐만이 아니라 빵이나 아이스크림이라던가 여러 가지 먹고 싶어진다고. 그거 제대로 다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런 말 하면서 나나는 나에게 밝은 미소를 보여주었다. 표정은 밝은 미소가 아니어서 되게 까칠하게 좀 싸가지고 까칠하게 읽었는데 밝은 모습이래. 뒤에 대답 보고 당황했네. 휴 한때 어떻게 되는 거 생각했지만 나나의 기분이 조금 나아진 것 같다. 아 정말 넌 정말이지. 메타로 하시라는 남비가 심해서 힘들 것 같네. 장례함께서도 모르니까 지금부터 그런 고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사이코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밖에서 함부로 하지만 않아요. 네 역시. 갑자기 멈춰선 나나의 눈에 부르던 채, 나나는 눈에 부르던 채 할 말을 잊고 말았다. 그 시선의 끝에는 사이코다, 사이코가 있었다. 이름이 사이코죠. 사이코라 사이코다 이러니까 좀 그러네요. 느낌이 좀 기분이나 되나? 약간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뭐 그러네요. 아무튼 어째서 이런 곳에 있는 거지? 설마 우리 집 근처 잠복이라도 하고 있었던 건가? 사이코는 공허한 눈을 한 채 이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온다. 뭐야 무슨 짓을 할 생각이지? 뭔가 이상한 짓을 하면 용서하지 않겠어. 사이코짜 어째서 여기에. 나나 선배 문자 보냈는데 어째서 무시하는 건가요? 왜 아르바이트 쉬신 건가요? 어디 아프신가요? 아니면 그 남자랑. 이제 그만 좀 해. 따라하지 마. 날 내버려둬. 나는 일만에다가 저장할게요. 대화에서 안 통하는 상대인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볼까? 배드엔딩 루트인 것 같아요. 이게 배드엔딩 루트인 것 같은데 원래는 느낌상. 근데 이 게임이라면 반전을 위해 여기다가 배드를 넣지 않았을까?
하는 작은 추측. 근데 저라면 대화할 상대는 아닌 것 같아서 난 배드엔딩, 웹엔딩 안 따지고 보면은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래야 또 스토리가 이어질 것 같아. 왜냐면 얘는 이제 주인공은 나나를 지키려 하고 얘는 나나를 집착하고. 그러니까 얘가 지키려고 하면 또 얘가 좀 나서겠죠? 그런 생각으로 1번 고르겠습니다. 나나에게 무슨 짓을 하겠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아. 내 소중한 나나에게 손을 댄다면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 더 급발진할 것 같은데 이 말에. 그렇게 결심하고 나나의 앞을 가로막은 사이코가 섰다. 나나 선배. 차갑고 탁해지는 사이코의 눈이 흔들리고 있다. 그런 남자랑 같이 있는 것보다 저랑 있는 게 좋을 텐데. 정말 실망인 거예요. 와우. 어? 나나가 찌른 거야 설마? 누구야? 아. 그 순간 붉은색의 물보라가 튀었다. 눈을 의심하게 된다. 설마 내 눈앞에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 사이코의 목뼈에 큰 가위가 깊숙이 박혀있었다. 흑마? 내가 그 가위를 짚던 건 나나였다. 내가 죽였어. 왜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왜 나나가 사이코를 죽여야만 하는 거야? 해냈어, 해냈다고. 나나가 미친듯이 괴성을 치더니 나에게 달려들어 안겼다. 나나, 넌 결국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망가져버린 거야? 그런가? 아니야, 주인공도 죽을 것 같아 이제 나나한테. 무서워. 미쳐버렸어 이미 쟤는. 반전상 그럴 거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쵸? 이젠 무서워하지 않아도 괜찮아. 계속 내가 함께 있어줄 테니까. 그렇지? 그렇다고 말해줘. 역시. 아, 그냥 이럴 줄 알았다. 넘투게 퍼지는 둔한 충격. 내 배에서 힘차게 큰 가위가 뽑혀나간다. 이런 건 거짓말이라고 말해줘 나나. 나나. 전부 저기야. 날 속이고 있는 거야. 이제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 세상에, 정신병 걸렸네. 배드엔딩? 나나 선배. 이거는 사이코 대사인가? 배에서 피가 쏟아진다. 기뻐요. 피가 빠져나가며 점점 체온이 낮아지는 걸 느낀다. 난 이제 곧 죽는다고 생각해. 이미 찾아올 결말은 뻔히 알고 있었으니까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 두렵다고 생각하지 않아. 추워. 나나 선배가 날 찔러주었다. 죽여주었다. 기쁘다. 당신에게 죽는 거라면 저는 만족해요. 행복해요. 난 계속 사라지고 싶었으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사라지지 못했으니까. 드디어 소원을 이룬 것 같은 느낌이야. 괜찮아. 이제 전부 끝났어 언니. 저쪽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 몇 년 동안 내가 돌아오기를 줄곧 기다려주고 있는 사람. 잘 자요 언니. 잘 자요 아가씨. 갑자기 노래가 떠오르네요. 띠리리리리리리리 띠리리리. 분위기께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해피엔딩인가요? 그런가 보네요. 뭔가 좀 슬픈데? 근데 피해를 너무 줬어. 나나한테 피해를 좀 너무 많이 줬어 얘가. 사연은 좀 안타깝긴 한데. 나나는 뭔 죄야, 그쵸? 주인공은 대체 그리고 무슨 죄로 동네복처럼 죽어. 공포가 지배해버렸네요. 대기타운 도중에 망고 가져왔습니다. 남자친구에서 남겨놓은 건데 얼려놓은 망고 슬라이스거든요. 근데 제가 뭐가 치우려고요. 못 참겠다 망고에 이거. 미안해 남자친구. 원래 다 먹으라고 했는데 제가 아껴뒀던 거거든요. 너무 조금 남겨도 좀 그러네. 제가 다 먹어 치울 것 같아. 망고를 너무 좋아해서 탈이 안 돼. 살찌겠다, 그치? 아이고. 사이코 언니인 건가? 내 이름은 사이코. 맞네. 지금은 집에서 나와 미용사로 일하면서 혼자 생활하고 있다.
자랑은 아니지만 나름이 업계에선 이름있는 스타일리스트다. 지명을 받아 유명한 연예인을 담당하기도 한다. 그럼 꽤 유명하네 많이. 미용사가 돼서 누군가의 머리를 잘라주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의 꿈이었다. 아르바이트로 전문학교 학비를 모아 어렵게 잡아낸 꿈.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이 바라던 꿈을 잃었으니 지금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하지만 그것을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왜냐면 누군가에게 이야기해봤자 아무것도 변하지 않잖아. 게다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는 걸. 그래서 누구에게도 자랑하거나 친구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미용사라고 있다고만 말한다. 난 가족이나 친구와 만날 때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있고 싶었으니까. 사생활과 일은 별개야. 그런 식으로 내 안에서 선을 긋고 있었다. 계속 유명한 스타일리스트로 있으면 피곤해지는 법이니까. 그쵸? 나의 정체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가족 정도밖에 없다. 모친과 여동생인 사이코. 모친님 엄마. 아버지는 이혼하고 나서 연락을 한 적은 없다. 가족이고 어머니는 여자 혼자서 우리를 키워주었으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게 내 발밑을 무너뜨리게 되려 그 당시엔 생각하지 못했다. 이건 누구지? 오늘은 꽤 많이 나왔네. 사이카 대신 내줘. 엄마인가 보다. 싫어. 무슨 말이야. 우리나라 각자 했잖아. 아, 친구구나. 몇 년 만에 가진 친한 친구와 있을 자리. 괜히 아줌마처럼 읽었네.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나는 그녀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어차피 사이카는 꽤 벌고 있는 거 아니었어? 어? 심장이 뛴다. 그녀에게 그런 말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돈 좀 있는 거잖아? 나 전부 알고 있다고. 싫은 예감이 나를 엄습해온다. 뭐야 이건?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거야? 친구라는 게 뭔데? 그냥 돈만 대주면 좋은 거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잖아. 너 여만 다 들었어. 유명한 스타일리스트라면서? 돈을 많이 번다 들었으니까 말이야. 이 정도는 내줄 수 있잖아? 상식을 벗어난 가치관에 부딪혀 구역질이 난다. 그래, 벌었다고 해도.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어째서 내가 내는 게 당연한 거야. 명절을 맞이해서 귀성하고 있었으니까 마침 잘 됐어. 사실 집에 갈 생각은 없었지만 그냥 친구랑 마시기만 한 레전이었지만 어쩔 수 없다. 나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따지기 시작했다. 그거야 뭐, 사이카짱은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다들 물어보니까 대답해 줄 것뿐이야. 그 말투에선 그러니까 난 잘못한 게 없어 라고 말하고 싶은 느낌이 든다. 엄마는 항상 이렇게 자신을 정당화했다. 언제나 이 여자는 논점을 돌리고 자신은 나쁘지 않다고 말하며 자신의 몸을 지킨다. 요즘 그 아이는 어떻게 지내? 라고 물으면 내 딸은 유명한 스타일리스트고 이름은 땡땡이라고 해. 연예인을 담당하게 돼서 꽤 돈 좀 벌었을 거야 라고 대답했을 게 틀림없다. 그러니까 알게 됐겠지. 고향에 있는 누구나가 알고 있을 것이다. 내가 쭉 비켜왔던 비밀이 이렇게 간단하게 퍼져버렸다. 이제 더 이상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줘. 누군가에게 알려지는 게 싫어. 그래서 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거야. 이번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건 사양이니까. 알았어. 조심할게. 조심한다고. 반성은 하고 있지 않겠지. 그런 식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왜 이런 걸 굳이 말하지 말라고 못을 박아야 하는 걸까? 내 두 배나 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말해도 좋은 것과 안 되는 것에 구별도 못하는 걸까? 저기 들어와 사이카짱. 너하고 사이코가 아직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 지금 남편하고 사귀고 있을 때 말이지 그가 돈에 쪼들리는 시기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가 차를 사는데 내가 60만 원에 빌려줬어. 그랬더니 아직도 그때 있는 일 잊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거야. 벌써 몇 년 전인 일인데. 정말 아직도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니. 사이카짱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 저기 설마 남자친구랑 사귀고 있었다는 건 아직 내가 집에 있었을 때를 말하는 거 맞지? 그때 모자 가정에서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말은 나와 여동생을 내버려 두고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도 모르는 남자에게 돈을 갖다 붙였다는 거야? 결혼도 하지 않은 상대에게 그런 목돈을 갖다 바치다니 제정신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거야? 전혀 웃을 수 없는데. 말해버렸다. 처음으로 엄마에게 옹기했다. 엄마 혼자서 키워준 은혜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지만. 넘어갔는데 로그가 없어. 죄송해요.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거나 천천히 봐주세요. 실수로 넘어갔고서 로그를 눌렀는데 또 넘어와 버렸어. 아무튼 계속 진행할게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넘어간 거는. 내가 아직 어렸을 적에 있던 일은 모른다. 둘이 헤어지게 된 이유를 그 당시엔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상상해버렸다.
엄마는 잠자코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 침묵은 긍정을 해석하면 되는 걸까? 그러니까 나를 보고 밤연기처럼 삼을 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반성해줬으면 좋겠어. 아버지가 불쌍해. 엄만 좀 더 두 사람이 불륜 관계였다는 걸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해. 엄만 입을 다물었다. 점점 싫은 점이 보이기 시작한다. 애초에 스스로 지뢰를 밟고 있다.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기가 막혔다. 이제 완전히 썩어버렸다고 생각했다. 사이카짱은 그런 말 안 해. 엄마의 사랑 부자서 안 된단 말이야. 그냥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향한다. 잠시 후 나타난 것은 칼에 든 엄마였다. 설마 죽었어 얘? 죽었네. 다리가 떨려 움직일 수 없는 나에게 인나님 껏 그것을 찔러 넣었다. 엄마에겐 너밖에 없는 거야. 그래, 엄마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나라는 존재뿐이다. 자신이 그런 대단한 사람과 알고 있고 친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신은 대단하다는 거지. 자기 자신에겐 자랑할 만한 것이 없으니까 가까운 존재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 딸을 자랑해서 자신이 대단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 정작 본인에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사이카짱은 엄마에게 있어서 희망인 거야. 부엌 칼을 뽑아내자 내 가슴에선 대량의 피가 흘러나온다. 가슴이 아니라 목인데 여기는? 가슴에도 또 찔렀나 본데? 아, 아니구나. 여기 찌르고 여기로 옮겨간 거구나. 아무튼 뭐 쓸데없는 디테일이 그러니까 좀 잔인한 느낌이긴 한데 아무튼 간에. 그리고 그대로 그것을 내 몸에 가져갔다. 엄마를 부정하지 말아줘. 그런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내가 계속 지켜온 것에 더럽혔다. 엄마는 내가 미용사가 되는 것을 계속 부정해온 사람인데. 어렸을 때 꿈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엄마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다. 그런 쓸데없는 것보다 현실적인 직업을 가지렴. 한번 그렇게 남의 꿈을 부정한 인간이 잘도 주변에 자랑하고 다녔네. 어떻게 생각해도 꿈을 뭉개라고 한 인간이 해도 되는 짓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 거야. 목에 박혀있던 칼이 관통했다. 그 순간 시야가 끊겨 죽음을 의식한다. 여동생은 이런 엄마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어떻게 느꼈을까? 틀림없이 내가 집을 나가고 나서 엄마는 나에 대해서만 이야기했겠지. 계속 나와 비교도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 언니다운 일은 별로 해주지 못했는데 여동생이 어떤 생각을 하며 지냈는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존재가 아니게 된 나에게 이제 그 진실을 알 길은 없었다. 사망? 왠지 있을 법한 얘기가 더 슬픈데? 그 사건을 비통함을 알 수 있었다면 저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허락했을까요? 빈 껍데기만 남고 저의 시계는 멈췄고 계속 언니가 죽은 그날에 갇혀 있었습니다. 난 언니를 가장 가까이서 보고 있었으니까. 언니는 열심히 했다. 나랑은 다르니까. 꿈을 꾸민 채로 끝나게 하지 않았다.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다. 엄마한테 부정당해도 꼭 이룰 수 있다면서. 그러기 위해 몇 년 동안 먼 곳에 있는 전문학교로 다녔다. 난 그런 언니를 정말 좋아했다. 그래서 언니가 없어졌을 땐 슬펐다. 언니와의 이별은 간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언니가 남기고 간 가위로 팔에 상처를 내는 것이 일과가 된다. 엄만 나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이것이 딱히 나쁜 일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언니가 옆에 있어주는 것 같았으니까. 언니가 옆에서 할 게 있다고 틀새겨주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난 이러고 있을 때만 언니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언니를 잃고 나서 몇 달이 지났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지 않았다. 아는 것은 사고였다는 것뿐. 나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사람이 이 세상에 사라져버렸다. 아르바이트하는 곳의 탈의실에서 희미하게 언니 얼굴을 떠올린다.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온다고 들어서 만나는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를 당한 걸까?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언니랑 만나고 싶어. 왜 그래 사이코짱? 그렇게 어두운 얼굴을 하고? 뭔가 고민이라도 있어? 나라면 괜찮다면 들어줄게. 언니? 나나 선배는 어딘가 언니를 닮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니와 겹쳐보게 됐는지도 모르겠네요. 태희가 하나도 안 닮았어. 근데 언니 느낌이 닮은 거겠죠? 챙겨주는 게 없으니까 그때 반했나 보네. 뭔가 의지하고 싶었어갖고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해피엔딩 대체품. 해피엔딩 맞아 이게? 이름이 대체품이면 해피가 아닌데? 나나는 좀 불쌍하다. 지쳤다는 걸로 사이코 찔러주인 건 좀 오버긴 했는데 정신병 걸린 거면 뭐 사이코 탓도 있는 거니까 뭐 말할 게 없겠죠? Thank you for playing. Clear password. 우. 아 망고 맛있다.
양심상 좀 남겨주긴 했어요. 또 내가 뭐 치울까 먹었나. 너무 맛있다 진짜. 큰일났네. 이거 끝나고 패스워드 저장하러 갈게요. 그리고 남은 거도 해야겠죠? 일단은 패스워드 다 전에 끊겼는데 코로나 19 조심하라고 재난문자가 알람문자라 해야 되나? 이렇게 와가지고 끊긴 거고요. 제가 끊은 게 아닙니다. 어쨌든 감옥 패스워드 다 알아냈어요. 클리어 패스워드 다 모았거든요. 이제 6개 다 해가지고. 그거는 제가 사이코 이제 끝날 생각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해야 돼갖고서 다음에 못 본 엔딩도 봐야 되고. 아직 끝은 아닌데 일단 6가지는 다 끝냈네요. 못 본 엔딩도 이어봅시다. 대화하면 이해해줄 것이다. 안 해봤으니까 해볼게요. 폭력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그래도 사람이니까 대화하면 알아주지 않을까? 난 잠자코 그녀 앞을 가로막는다. 무슨 생각인가요, 당신? 난 그녀의 눈을 보고 내 생각을 전했다. 전한다. 나나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좋아한다는 것. 메탈? 그리고 그런 그녀에게 상처 주지 말았으면 하는 것. 왠지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앞으로 친구로 지내고 싶다면 그녀의 마음을 존중해달라는 것. 마지막까지 눈을 떼지 않고 난 생각하는 그대로 전한다. 나의 말이 끝나자 그녀는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갔다. 저기 사이코짱은 이해해준 걸까? 정말로 알아준 건지 어떤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안심해도 좋겠지? 당연한 문제는 이걸로 해결한 것이다. 이제 스토킹도 그만둬주겠지. 믿어보자 그 아이를. 당면한 문제는이구나. 당연하냐냐. 당면한 문제는 이걸로 해결한 것이다. 글쎄 과연? 평소에 등교 게임. 혼자서 등교하고 있는 나에게 달려온 한 여자의 그림자. 사이코네. 선배. 나난가 그러면? 그건 사이코였다. 저번엔 죄송합니다예요. 지금까지 음울한 분위기 품이던 사이코에게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귀여운 몸짓으로 꾸벅 고개를 숙였다. 저 나나 선배 무섭게 만들어버린 것 같아서 폐를 끼쳐버린 거 맞죠? 아, 주인공한테 한 말이구나. 나나 선배 화내고 계신가요? 제가 싫어지신 건가요? 뭐야, 지금까지 달리 굉장히 밝아졌잖아. 역시 대화를 했어야 했다. 그녀가 변할 수 있는 기계를 마련해줬다면 내가 한 일은 헛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뭔가 엄청 좋은 일이라는 기분이다. 아, 좀 수상한데 아닌 것 같은데. 나 표정 좀 봐. 사이코짱? 사이코의 모습을 보자마자 나나는 굳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무리도 아니겠지? 얼마 전까지도 그런 공포영화 같은 짓을 하고 있었으니까. 공포영화 같은 짓. 나나 선배, 저번엔 죄송했습니다예요. 근데 뜬금없는 말이지만 망고의 얼음이 얼은 게 단단하게 되게 얼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엄청 단단한 투명한 망고처럼 얼었어. 보시면은 이렇게 단단해요. 신기하죠? 아 너무 맛있는데. 큰일 났는데. 방송해야 되는데. 광고 아닙니다. 맛있다. 아무튼 사이코는 아까처럼 꾸멍 머리에 숙인다. 어?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나나 선배 무섭게 해버린 거예요. 메탈 선배님도 놀라게 해버렸어요. 전 정말 글러먹은 아이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 사이코짱이네. 사이코짱은 글러먹은 아이 같은 게 아니야. 나나 선배, 나 전혀 신경 안 쓰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우울해하지 말아줘. 사이코짱 알았지? 나나 선배 감사합니다예요. 근데 이제 반전이 있을 것 같아. 이 게임은 이렇게 희망적이지 않거든요. 제 경험상. 제 기억과 경험상 이 게임이 이렇게 훈훈하게 끝날 리가 없지. 불안합니다. 오히려 이럴수록 더. 나야말로 미안해. 난 사이코짱을 오해하고 있었나봐. 이렇게 착한 아이인데. 사이코짱 정말 좋아해. 앞으로도 계속 친구로 지내자. 네, 물론인 거예요. 사이코는 안 하는 밝은 표정을 손을 잡았다. 둘 다 화려한 것은 다행이다. 난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안다면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래, 이번 주 일요일에 유키마루랑 메타로랑 타코와키 파티를 할 거야. 괜찮다면 사이코짱도 도와줘. 아, 도와줘가 아니라 사이코짱도 와줘. 띄어쓰기 때문에. 정말인가요? 타코야키 파티 영광이에요. 나나 선배 저 기뻐서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정말 호들갑은. 이런 걸로 괜찮다면 얼마나 될지 놀라와. 나나 선배와 제대로 친구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정말 행복한 거예요. 와우!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근데 이 나나의 공격할 줄 몰랐네. 너무 충격적이야. 너무 놀란다 진짜. 당황스러웠네. 어? 나나 선배 잡았다인 거예요. 사이코짱 어째서. 나나 선배 계속 당신을 존경했어요. 제가 오늘부터 나나 선배가 되어드릴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당신이 없어져도 제가 있으니까. 안심하고 주무시면 되는 거예요. 와우, 배드엔딩. 희망. 이게 뭐가 희망이야. 전혀 희망이 아니잖아. 진짜 배드엔딩이랑 어울리지도 않아. 못 보냈네, 바로 봤죠? 약간 히든 배드엔딩 이런 게 있나 봐. 맨날 배드엔딩 제대로 된 거 끝나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다른 모습들이. 그러면은 이어서. 용돈을 어떻게든 해볼게. 응, 고마워. 메타로 정말 좋아해. 하, 또 갈 수 있다는 생각하니 엄청 기대되는걸. 이거 똑같나 봐요. 스킵. 갈 수 있다면 갈게. 다른가? 놀라운 거면 당장 나가 쓰레기 자식아. 봤던 거네요. 여기 그럼 1번, 2번은 봤던 거고. 그쵸? 이거 봤던 거죠, 이것도. 넘어가면, 넘어가지 않아. 사이코 죽는 거. 나나 손에. 갈 수 있으면 갈게. 고마워. 그럼 잔뜩 서비스 해줄게. 겨우 메테로에게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겠네. 열심히 해야겠는걸. 기뻐 보이는 나나의 얼굴. 그런 얼굴하고 하고 있으면은 보고 있는 이쪽까지 입가가 느슨해진다. 나도 오늘은 나나가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서 기대된다. 평소엔 바로 집에 들어가기 때문에 평소에 다른 일이 있는 것만을 반가워 기다려진다. 이대로 넘어가는 거죠, 이러면. 여긴 대사만 살짝 다르네요. 여기서 맛있어 주시는 주문을 외워준 딸기오래. 아, 그거 맛있지. 그럼 내가 주문을 외워줄게. 그냥 준비되니 조금만 기다려줘. 나는 스커트를 팔랑거리며 주방을 향했다. 평소와는 조금 다른 그녀. 솔직히 귀엽다. 똑같은 거. 그쵸? 기분 탓이 아니야. 칼 가위질? 역시. 여기서 왠지 수상한 걸? 하면 넘어가죠. 나는 내가 지킬 거야. 뭐? 너 무슨 바보 같은 소리 하는 거야. 후배다. 그 다음에 내 돈이 숨어있어. 똑같은 대사. 진지하게 말한 대사는 똑같네요. 이거 못 보는 거를 또 봐야지. 사이코짱이야. 어, 나나의 후배라고? 난 얘네 소꿉친구인 유키마를 잘 부탁해. 이거랑 나나의 후배라는데? 똑같네요. 함께 돌아가지 않는다. 봤던 거? 어디지? 함께 돌아가지 않는다. 돌아간다. 그러면 일단은 봤던 건 다 없애고. 나 어쩌면 좋지 이거죠? 함께 돌아간다 해보자. 응, 알았어. 그 기세에 밀린 나는 마지못해 사이코가 돌아가게 됐다. 나중에 해봤자 소용은 없지만 난 이때 가볍게 결정한 걸 후회했다. 내용이 달라지나 보죠 여기서 또? 분기점이었나 봐. 아침이다. 그럼에도 기분이 이상한 건 분명히 이 위화감 때문이다.
아, 주인공이구나. 죄송해요. 제발 주인공이라고 써줘. 여기다가 나 이렇게 써줘. 나 이렇게 누구를 사는지 모르잖아. 이건 실수가 아니라 안 적어준 작가님 다시 나 인정? 실수하면서 죄송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써줘야지 알지, 그쵸? 근데 뭐 대충 맥락상 보면 알 수 있긴 하지만 초반에 말할 때 뭔 누가 대선 누구를 사는지 알 수가 없어. 좀 힘들어요. 암튼간에 어제부터 나나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 평소에 10분만에 답장을 하는 애는 나나인데 안 하면 화를 내는 나나인데 혹시나 해서 학교에 일찍 와봤지만 교실에 그녀의 모습은 없었다. 이상하네. 결석인가? 이상해. 이런 적은 처음이다. 지금까지 나나는 모욕하거나 잘 때 빼곤 집시 답장을 했다. 이 두근거림은 뭘까? 왠지 아주 싫은 예감이 든다. 안녕 메타루. 어째서? 어, 왜 그래? 힘이 없어 보이네. 어째서야? 아, 알았다. 또 늦잠 잔 거지? 뭐야 대체? 메타루 아직도 그 게임 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분명 재밌고 간단한 퀴즈 게임이었던걸? 네가 나나의 말은 쓰지 말라고! 사나가 책상을 내려치며 그녀를 노려본다. 순식간에 반 애들의 시선이 이쪽을 향했다. 메타루 어떻게 된 거야? 나 무슨 짓을 했어? 어, 지금 전개가 흥미진진해지는데 똑같았던 데 저장할게요. 알바비 들어오면 올라가자 어때? 여기다가 아니다 유키마루 여기다 해야겠다. 4번에다 할게요. 아니다 나의 싫은 예감 여기다 해야겠다. 나의 싫은 예감은 틀렸다 틀리지 않았다 어차피 똑같은 거였으니까 2, 3, 4, 5번째다 저장하겠습니다. 사이코 나나는 어디에 있어? 17대지만 넌 사이코잖아. 17대지만 넌 사이코잖아. 사이코? 그게 누구야? 메타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는 나라고? 나나, 네 여자친구 알고 있잖아? 시끄러워. 난 제정신이라고. 이상한 건 너잖아. 카! 사이코의 뭘 감지를 움켜쥐었다. 아슬아슬 할 때까지 힘을 주자 사이코는 괴로운 듯한 목소리를 냈다. 메타로 어째서? 어째서냐고? 네가 나나에게 무슨 짓을 한 거잖아. 그 머리장식에 숨길 수 없는 증거라고. 나는 분노를 참지 못하며 소녀 힘을 준다. 그거 보다 못하는 반애들이 나를 그녀에게서 떼어내려 했다. 방해하지 마. 야 메타로. 메타로도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냐? 시끄러워. 알고 있다고. 정신 차려. 나나는 우리 내 속거 친구야. 그리고 너한테 소중한 여자친구잖아. 뭐? 뭐야 그게?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해할 수 없다고. 유키마루가 나를 놀리려는 건가? 웃기지도 않는다. 유키마루 나름에게도 가볼까? 여기다 할까요? 나나는 어딨어? 너 왜 무슨 소리야? 나나면 여기에 있잖아. 미안 지금 메타로가 무슨 말 하는지 난 전혀 모르겠어. 이 녀석은 우리 집 소급 친구인 나나라고. 옛날부터 쭉 같이 있었잖아. 너 그런 것보다 빨리 나나에게 사과해. 아무리 너라도 이런 건 용서할 수 없으니까. 그 말이 농담 같은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듯 유키마루는 화난 표정으로 날 노려보았다. 뭔가 이상해. 유키마루를 포함한 애들과 나의 인식이 어긋나 있다. 반 애들과 나의 인식이 어긋나 있다. 나나의 존재가 바꿔치기 당한 건가? 그럼 뭐야? 내가 지금까지 꿈을 꿨다고 말하는 거야? 나나의 환상을 보고 있었다고? 그런 바보 같은 일이 있을 리가 없잖아.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 나나의 웃는 얼굴, 높은 목소리, 부드러운 손, 그 체온까지. 그게 환상일 리가 없다. 미친 건 너희들이잖아. 난 틀리지 않았어. 틀리지 않았다고. 뭐가 어떻게 된 걸까요? 정말 그런가요? 목소리가 들린다. 당신이 말한 것은 진짜였나요? 내 귓가에다가 속삭이듯 독을 내뱉는다. 그건 진짜가 아닐지도 몰라. 당신은 계속 환상 속에 살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 예를 들어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였을지도 몰라. 아니면 이렇게. 정신병원의 병실 안에 묻혀있는 정신병자였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녀의 목소리와 함께 경치가 순식간에 하얗게 변한다. 정신병원? 내가 정신병자라고? 당신은 계속 여기서 망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하얗고 좁은 방에서 학교에 갈 수도 없고 누구와도 만날 일이 없고 단 한 사람만이 고독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지금까지 자신을 믿을 수 없게 되어간다. 그녀의 말이 점점 진실로 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전부 나의 망상이었다는 건가? 한 명의 인간이 평생 얻을 수 있는 지식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 적은 지식 속에서 망상하고 창조한다. 그 심오한 심층 심리의 세계는 흥미롭겠지만 이제 당신도 지쳤을 테니까 슬슬 쉬는 게 어떠신가요? 뭐야? 그런가? 그런 거였나? 이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마음이 편안해진다. 난 천천히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갑자기 왜 죽는데? 이해할 수 없는데요? 배드엔딩이겠죠? 망상? 정신병원? 갑자기 주인공이 미쳐있었다? 뭔가 이상하죠? 진짜 뜬금없는 정신...
병원 엔딩. 다른 배드엔딩도 봤네요. 여기서 나는 어떻게 된 거야? 이거랑 나 어디 있어? 똑같네요. 여기서 시치미 떼지 마, 넌 사이코잖아. 이걸 할까요? 나는 누구 있어? 어디 있어? 하니까 똑같죠 이거는. 그럼 밑에 있는 거 해야겠네. 시치미 떼지 마, 넌 사이코잖아. 똑같네요. 뭐라도 똑같고 여기 루트는 만해본 루트를 해야지. 함께 돌아간다 했을 때 후회한다 했죠? 여기서 이제 나나가 어떻게 된 건가 봐. 여기서 데리러 갈게. 데리러 갈게랑 기다릴 게도 있죠?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는. 일단 근데 데리러 갈게 해볼게요. 안 해본 거 해보고 스킵해보자. 그게 왜? 여기서 물음표 하면 이 토끼와 병아리 스트랩은 이렇게 하고, 어차피 여기는 똑같이 여기서 열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온 거니까 상관없고. 그게 왜? 이 토끼와 병아리 스트랩. 그리고 아이고 말하느라 헷갈렸어가지고. 점점점 물음표. 이것도 똑같네요. 그래도 위에 안 해봤으니까 위로 하고 스킵해볼까요? 저거 잘못 불러와가지고. 똑같네요. 뭔가 신비한 힘도 가지고 있는 건가 제가? 1편에 그 전자사이코 마냥? 전자사이코라고 하니까 뭔가 웃기긴 한데,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여기서 너랑 상관없잖아. 그것도 그렇네요. 여기 이렇게 되고 했던 거니까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해볼게요. 우연이네요. 저도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침묵. 똑같은 것 같아. 여기서 불러오는 거 똑같은 거죠? 넘어간 거 똑같고 여기서부터죠? 아니다. 여기부터죠? 사이코는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았다 했는데 뭐였더라? 아 이거 바람 피는 거 어쩌고. 그래서 배드엔딩 네톨 아래였죠? 안한 선택지로 한번 가볼게요. 궁금하다. 그쵸? 사이코가 기다리는 건 나나다. 아무것도 안 기다린다 해서 네톨 아래였던 거고 기다리는 건 나나다. 봤던 거죠 이것도? 여기서 이제 바깥 달라지는 거구나. 여기부터네요 또 분기가. 나나는 니께 아니야 했던 것 같고. 더 이상 관여하지 말아줘. 똑같은데? 여기 뒤에 똑같죠? 여기도 똑같네요. 마지막만 틀린가 보다. 이제 저와 하나가 되어주세요. 받아들이면은 침식당에서 배드엔딩,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면은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엔딩 분기에 나뉘는 거군요.
그래서 대화하면 이해해줄 것이다 했는데. 나나 찔러서 죽인 거고. 그냥 넘어가지 않아 하면은. 나나가 다 찔러 죽이는 거고. 그쵸. 엔딩이 그렇게 나뉘는 거죠. 이게 해피엔딩인가 그러고? 나나 죽이고? 배드엔딩인데? 희망. 절로 가면 무조건 배드루트로 밖에 안 가는 건가? 어렵네. 슬슬. 제가 기억력이 안 좋은 탓일까요? 넘어가지 않아 했을 때 죽인 건가? 나나가 사이코 죽이는 걸로 해피엔딩? 이걸로 해피엔딩 뭉긴 건가? 다 죽고? 아 그러네. 사이코도 죽고 나나가 이제 주인공도 죽이고 주인공은 동네북이라서 이유 없이 그냥 죽고 미쳐갖고 나나가 불쌍한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해피엔딩으로 가는 거군요. 그럼 끝. 여러분 제가 못 보는 애니까 싹 다 봤고요. 그럼 오늘도 사이코로 사이코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최대한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 중간에 막 뭘 먹고 자꾸 이래갖고 좀 죄송하고요. 진심으로. 그리고 그래도 왠지 초반이랑 중후반에 좀 열심히 중후반까지 다 했겠다면 좀 양심 털린 거고 뭔가 말이 좀 안 이어지는 느낌이라 그냥 초반 중반까지 좀 열심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근데 중간중간 물 마시고 막 먹을 거 먹다 보니까 자꾸 실수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최대한 사이콜 제가 워낙 재밌게 잘 좋아했던 게임이고 재밌게 한 게임이기 때문에 하면서 좋아진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도 몰입 좀 해서 이번에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못 본 일러스트는 어떻게 보는지 좀 궁금하네요. 다음에는 안 본이 아니라 못 본 엔딩 몇 개 보고 그다음에 감옥 그 패스워드 있잖아요. 그거 맞춰갖고 하고 이걸로 이제 사이코로 사이코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좀 마지막에 만큼 최선을 다해서 퀄리티 높게 열심히 완성해보려고 했었는데 뭔가 좀 아쉬우면서도 시원섭섭한 그런 게임이었어요. 아무튼 이제 사이코로 여섯 번째 눈까지 다 했고요. 1번, 6번까지는 그래도 마무리를 잘했다. 그럼 오늘도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엔딩에 따르자면은 여기 지금 이 애들 마지막 정리해서 보면은 메인에 나와있는 애들 있잖아요. 첫 번째 눈하고 마지막 얘 눈이 그나마 제일 덜 잔인하고 덜 무섭거든요. 무기랑 이런 거 따지고 생각해보면 그 조금 불쌍한 서사가 있다 그래요. 다섯 번째 눈하고 여섯 번째 눈하고 세 번째 눈은 모르겠어. 걔네 좀 진성 쌓일 것 같고 불쌍해 보이지만 외모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고 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애가 조금 불쌍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서사도 그렇고 얘는 뭔가 음침한 느낌으로 만든 것 같은데 사실 그냥 정신이 좀 언니의 죽음으로 미친 집착 느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뭐 스토킹하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니까 그쵸? 제가 설명해드린 거 보면은 무서운지 모르겠다. 많이 무섭다. 정신 좀 많이 피폐하다. 진짜 무섭다. 이렇게 둘이 잔인하고 무섭고 그 다음에 얘는 조금 불쌍한 느낌인데 얘도 좀 쓰레기 같은 때가 있다. 주인공한테 뭐 이해를 못하는 서사는 아니에요. 근데 얘는 좀 근데 얘도 좀 잔인해요. 조금 징그럽다 해야 되나. 뭔가 징그럽다기보다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없어. 아니야 얘도 좀 정신적으로 많이 망가진 애고 얘도 좀 언니 때문에 망가진 좀 불쌍한 케이스. 가족 때문에 요 애가 그나마 좀 동정심이 간다. 그래도 그나마. 근데 가위로 서걱서걱하는 건 좀 잘못됐죠. 아무래도 여기 나오는 애들 다 서사가 잘못된 애들이야. 솔직히 보면 그 얘는 NTR여라고 해야 되나. 착해 보이는데 매력있고 스트레스의 주인공을 깨워내는. 얘도 어떻게 보면 좋은 애는 아니죠. 얼굴만 예쁜 거지. 제일 착해 보이는데 아닌 느낌. 사실 실제 플레이 보면은 플레이 해보면은 아닌 느낌이 아니라 진짜 아니죠. 착하지 않죠. 아무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이코로 사이코 했습니다.
다음에 진짜 마무리 짓게 되겠네요. 그럼 아쉽고 섭섭하고 기쁜 마음으로 인사할게요, 여러분. 안녕!